귀납적 정의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납적 정의로 된 수혈 문제는 가장 기본이 노가다 정신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규칙이 나올 때까지 대입해 가는 것. 이런 정신으로 접근해 주셔야만 되겠네요. 그러면 첫 장의 1입니다. 그러면 위에 1보다 크나 같을 때는 위에다 대입을 하고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다음 번 장은 그러면 첫 장이 1이고 두 번 장, 세 번 장, 우선 네 번 장까지는 가주시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 1은 위에다 대입을 하는 거니까 1 빼기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두 번 장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요 밑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1보다 작으니까. 그럼 부호를 바꿔주고 3을 더하는 거니까 여기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럼 4는 1보다 크니까 위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2가 나오네요. 아직은 규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개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2라는 친구는 1보다 크니까 위에다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0이 나오겠네요. 자 0은 1보다 작기 때문에 아래다 집어넣으면 이건 3이 나오겠네요. 아직 규칙은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7, 8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또 1보다 크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1이 되네요. 아 여기에 1이 보이네요. 지금 1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음 번째는 당연히 마이너스 1로 반복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6개로 끊어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6개로 끊어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6개 1항부터 40항까지 합을 보는 거죠. 그러면 우선 이 6개 죽이니까 6개 합을 계산하게 되면 우선 이거 2개 더하면 0이니까 여기 6 더하기 9 3이니까 9가 나오겠네요. 그럼 6개 묶음의 합은 9로 항상 일정하게 나오겠죠. 어떻게 끊든지 간에 뭐 3항부터 여기까지 끊어도 9가 되겠죠. 지금 그러면 이 6개를 끊었을 때가 9이기 때문에 자 40이라는 친구를 이 6개로 묶어주면은 여기는 6 묶음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지금 4 묶음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묶음당 9가 나오기 때문에 9가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 9, 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개가 남는 거죠. 그럼 4개라는 것은 여기 4항까지 합을 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4항까지 합을 따로 계산해 보니 6이 나왔네요. 그래서 답은 60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